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고의 자재와 기술자를 동원하여 정성을 다해 만든 성전과 성전기구.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 말씀. 또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준공하였다. 그 궁전에는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이 있었다. 그 규모는 길이가 4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였으며 네 줄의 백향목 기둥이 있고 그 위에는 세 줄의 들보가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 들보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였다. 또 그 궁의 양쪽 벽에는 세 줄의 창문이 나 있고 모든 출입문과 창문은 사각형으로 만들었으며 양쪽 벽에 있는 그 세 줄의 창문들은 서로 마주 보게 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랑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22.5m이고 폭은 13.5m이며 그 기둥 앞에는 현관 하나를 붙여 지었다. 그는 또 왕좌를 놓고 앉아서 재판할 집무실도 지었는데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온통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전은 그의 집무실 뒤편에 다른 뜰에 있었으며 그 모양은 다른 궁과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자기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이와 똑같은 궁을 하나 더 지었다. 이 모든 건물들은 기초에서 처마까지 값비싼 좋은 돌을 다듬어 지은 것이며 그 돌들은 치수대로 잘라 그 면을 가는 톱으로 잘 다듬은 것이었다. 그 기초석은 질이 좋은 큰 돌로 만들었으며 그 길이가 어떤 것은 4.5m, 어떤 것은 3.6m였다.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는 치수대로 다듬은 좋은 돌을 쌓고 그 위에 백향목 들보를 놓았다. 또 궁전의 큰 뜰은 현관이 딸린 성전 안뜰처럼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 하층을 얹은 담으로 만들었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서 후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다.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고 죽은 그의 아버지는 노쇠공 기술이 뛰어난 두로 사람이었다. 후람 역시 이 분야에 훌륭한 재능을 가진 숙련공이었으므로 그는 솔로몬 왕의 부탁을 받고 와서 여러 가지 노제품을 만들었다. 후람은 먼저 노기둥 두 개를 만들었다. 그 높이는 각각 8.1m이고 둘레는 5.4m였다. 그는 또 노기둥에 얹을 기둥머리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논물을 부어서 만든 것으로 그 높이가 약 2.3m였다. 그 기둥머리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꽃줄 모양의 사과 두 줄의 노석류로 장식했으며 기둥머리 윗부분 1.8m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고 공처럼 둥글게 만든 그 그물 세공 둘레에는 200개의 석류를 두 줄로 달았다. 그리고서 후람은 이 두 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웠는데 그는 오른쪽에 세운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세운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입구의 양쪽 기둥은 완성되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인재를 통해 13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의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리는 기둥 두 개를 세웁니다. 긴 시간 동안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인색한 자 되지 않게 하셔서 받은 대로 풍성히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아 이룬 것임을 깨달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모든 일들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